안녕하세요. 이강인 선발. 지난 경기에서 챔스전에서는 조금 돌트문트전이었죠. 좀 조용했었는데 릴드 최근에 좋네. 최근 리그 9경기 무패래 5승 4무. 릴 좋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조 1위 16강 진출. 자 한번 해보자. 3-2-4-1 느낌이네. 3-2-4-1. 자이리 에메리하고 우가르테가 이제 세대백 앞에 있고 이제 그 앞에 비티니아하고 이강인. 근데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완벽하게 돌아가기만 한다면 좋은 거죠. 어쨌든 이강인이 계속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선택을 받아서 선발로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와 쿠페스다. 음바페 와! 와! 안 뺏겨! 와 어디까지! 와 볼을 오래 갖고 있긴 했는데 돌파가 되려고 했으니까. 와 수비 숫자 봐봐. 수비 숫자가 너무 많아. 뭐? 김민재 골! 돌았다! 이강인도 잘해보자. 어? 강인아! 이 후토크 10만 넘어보자! 야 이제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눈에 보인다. 몇 경기 보니까 덴벨레가 아니고 은바페 맞아? 맞지? 돈나룸마 부상이 아니고 징계, 퇴장 징계로 못 나오잖아요. 근데 테나스 골키퍼가 되게 잘합니다. 돈나룸마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잘해. 돈나룸마는 또 발밑으로 오는 볼에 대해서 가끔씩 이상한 짓 하잖아. 테나스는 이상한 짓을 안 해요. 이강인 이거 좋았다. 누구 뭐냐? 잘 줬다. 이강인 도움이었는데 역습 너무 좋았는데 패스 너무 좋았는데. 경기는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잘 줬다. 와 이강인 패스 보소. 와 아 좀 아니 더 과감하게 하든가. 너무 쉽게 뺏겨. 역습 가나요? 너무 잘 줬는데요. 음바페 혼자 하겠죠? 아 이것도 씹혔어. 음바페는 저렇게 씹혀도 돼. 아 바르콜라가 살아나야 이강인도 살아나는데 지금 이강인이 바르콜라 근처에 있어가지고. 네, 리드 수비를 잘해.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수비로 내려오는 속도도 빠르고 후방 지역에서 뭐 이상한 짓을 많이 안 하는데. 전반 끝. 잠깐 뭐 전술에 대해서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바르콜라, 덴벨레, 이강인, 비티냐, 음바페 이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맞나? 나는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 같냐? 3-2-4-1 전형으로 나왔는데 상대가 볼을 잡고 공격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자이레 에메리가 오른쪽으로 쓱 옵니다. 이러면서 백포라인을 구성을 하는 파리 생제르맹이고 오늘 경기 전반전에 아쉬운 점은 뭐냐면 측면에 바르콜라한테 볼이 갔을 때 뭐 바르콜라가 되게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이게 높은 레벨의 축구를 좀 구사한다면 왼쪽 위주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와 더 좋은 홈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느낌? 뭐 타이밍 좋게 패스 넣어주면 턴해서 전환해주고 앞에 있는 음바페 봐주고 이런 것도 가능할 텐데 여기서의 콤비네이션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비티냐라든지 이강인이라든지 오른쪽으로 덴벨레에게 주면 덴벨레가 수비수를 달고 직선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득점이 좀 안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덴벨레가 직선적인 어떤 돌파는 여기까지는 잘해요. 여기서 계속 수비수에게 딱 커트가 되면서 공격 기회가 좀 무산되는 거. 즉 마무리의 어떤 정확성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가자! 강인아 한번 가자. 이렇게 답답한 경기에서 네가 한번 해줘야 돼. 전반전 0-0은 좀 실망스럽다. 어우 빡세. 쟤네들 저렇게 홍역 터뜨려도 되나? 대놓고 저렇게 하네. 뿌였습니다.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답답해. 파리 경기가 다 노잼이진 않아 사실. 근데 오늘 경기가 좀 답답하긴 하네요. 아니야 그냥 이강인 응원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재밌게 보고 있진 않고 어? 잘 줬다! 어? PK야! 와 이강인 안 뺏겨고 PK! 와 이게 이렇게 뚫린다고? 이강인이 그래 볼 많이 잡아야 돼. 어 야야야 이 태클은 뭔 태클이냐? 디아키테? 어? 디아키테? 내가 데리고 온 선수잖아! 디아키테 너 거기서 뭐해? 와... 뭐 끝장난다. 자 15분 버티면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버티는 게 아니고 여러분 15분 버티면 돼요. 어? 야 지금 한 골은 역시 불안해. 먹겠다 이거. 어! 먹겠어. 지금 교체하고 나서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아 너무 쉽게 뚫렸는데? 와! 야 이거 나 먹힌 줄 알았는데 테나스 미쳤다 진짜. 와 야 경기 막판에 쫄깃하다 이거. 조심 아센시오. 뭐였지?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와 아센시오 뭐하냐? 아 아니 내가 조심하라. 아니 저 뭐하냐? 아니 후반에 교체 투입된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뭐하는 거야? 쓸데없는 드리블하고.
계속 뺏기고 아, 좀 볼 갖고 있다가 측면을 밀어주고 공간으로 가서 직선적 드리블 해도 되겠구만. 불안했어. 아, 아니. 하... 네, 아 이게 뭐예요? 아 1대 아니 경기 막판 93분에 1분을 거의 93분에서 94분 1분을 못 버티고 실점하면서 1대1이 됐습니다. 일단 후반에 덴벨레가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덴벨레는 이게 아 좀 이게 좀 오묘한 선수가 뭐냐면 아 뭐 기동력이나 드리블이나 이런 거는 아 되게 수준급이야. 아 왜냐면 1대1 상황에서 거의 다 승리를 하니까 아 그 다음에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아 덴벨레는. 아 바르콜라도 뭐 겉모습만 봤을 때는 장점이 많은 선수인 것 같긴 한데 여기도 둔탁하고 조금만 더 좀 집중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추가 골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되게 답답한 경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아 좀 마지막 하나의 어떤 세밀함? 이런 것들이 양쪽 윙들이 너무 아쉽네요. 그런 부분들이 수비 라인 나쁘지 않고 미드필드 라인 뭐 우가르테나 자이레이메리나 이강인이나 비티니아나 장점들이 많은 선수고 전방에 은바페 있고 아니 윙에서 1대1 상황에 대한 개인 능력을 굉장히 믿는 그런 선택을 한 루이스 에리키 감독인데 뭐 드리블을 하고 돌파하고 그런 건 좋은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다 이동해놓고 이상하게 공 처리하고 하면 득점을 하지 못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 이 좁은 지역에서 풀어줄 선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강이 나중에 올라오니까 거기서 기점이 되면서 PK도 얻어내고 득점을 할 수 있었던 건데 후반전 돼서 이강인 선수가 좀 더 이제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는 경우가 있었고 거기서 오늘 좀 활발함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이강인 선수를 좀 더 박스 근처에서 좁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아야 좀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다 엉망이었습니다. 콜로모안이 보이지도 않았었고 하킴이 오른쪽에서 나름의 기동력은 있었지만 별다른 활약을 해주지 못했고 코르니아르 후방에서 불안했고 아센시오 마지막에 앞쪽으로 넣어주는 패스 잘려가지고 바로 역습당하고 실점. 아센시오 후반 교체돼서 뭐 했어? 아 말도 안 돼. 이거 이기는 경기였는데 1분을 못 버티고 졌단 말이야. 나 불안하단 말이야. 왜 자꾸 불안한 경기를 하냐고. 그리고 선수들이 선택을 했을 때 아니 지금 여기서 드리블해서 이게 올라가는 게 중요해? 5분 남았는데? 아니 위험한 위험지역에서 상대방 어떻게든 골 넣으려고 여기서 이제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서 멋있게 제껴가지고 아, 탈압박하는 게 중요해? 아 버리면 되잖아. 왜 자꾸 잘려가지고 상대한테 공격 기회를 주냐고. 계속 분위기를 상대에게 내주잖아. 또 짜증내죠. 미안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새벽에 이강인 응원하고 파리 생제르맹 응원하면서 보는데 경기 막판에 그렇게 실점하면 짜증이 나잖아요. 조금만 더 세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로는 리그에서는 우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멤버가 좋으니까 챔스에서는 경쟁력이 별로 없죠. 이렇게 실수하고 실수가 너무 잦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마무리 이렇게 한다면 내용도 별로 좋지도 않았었고 그렇게 후방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해버리고 또 상대에게 볼을 헌납하고 끊기고 슈팅 허용하면 못 버티지. 여기 개인 능력에 모든 걸 바라는 그런 축구였습니다. 비티냐든 이강인이든 조금 올라와서 하게끔 좀 이런 거를 좀 유도를 하면 상대가 수비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뭐 주고받고 좁은 지역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노리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장면이 거의 안 나왔어요.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뭐 PK로 겨우 한 골 넣었는데 그걸 잘 지켜냈어야 되는데 그걸 지킬 능력도 없었고 다음 경기 한번 봅시다. 또 어떻게 하는지. 너무 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 더 잘할 수 있는 팀인 것 같은데 그런 걸 못 보여주니까 답답하네요. 이렇게 경기하면 아유 진짜 파리 생제르맹 좀 제발 아 이강인 갔는데 좀 잘해줘.